고창성 전투의 대승을 감축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반겨주시니 고맙소. 이제 형제의 나라가 되었으니 함께 한번 잘 살아봅시다. 듣던 중 참으로 반가운 말입니다. 자고로 남남북녀라 했는데 공주께서 참으로 미인이십니다. 과찬이시옵니다. 자, 어서 자리로 오르시지요. 예. 이 도적놈아, 죽어라! 신라 장군의 갑작스런 돌발 행동. 그런데 왕건의 호위대로 인해 암살 계획은 실패하고 만다. 병망덕한 것 같으니 내 신라를 동맹국으로 여기라 했더니 이 땅의 음식으로 나의 환심을 사 감히 내 목에 칼을 들이대. 고정하시옵소서 아빠마마. 대왕. 그때 한 사람을 잡고 있구나. 그 칼끝이 향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. 태자야. 마이 태자는 고려와의 굴욕적인 외교 관계를 거부하고 왕건을 향해 칼을 겼는데. 오라, 고려에 대한 적대감이 대단하다는 태자가 어쩐 일로 이 자리에 있나 했더니 이런 꿍꿍이가 있었더냐. 아니요 대왕, 태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. 이는 짐이 잘 살피지 못해서 생긴 실수요. 태자는 어서 물러나지 않고 뭐하느냐? 어서! 제가 뭐가 무서워 물러섭니까? 죽일 테면 죽여보거라! 뭐냐! 내 너를 죽이고 신라를 박살내주마! 실로 경악할 만한 일이 펼쳐졌다. 경순왕이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뺀 것. 이는 마이태자와 신라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. 제발 믿어주시오. 태자가 잠시 정신이 나가 벌어진 일 신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소이다. 허니 제발. 하면 짐의 부마가 되어 그 믿음을 보여주겠소. 부마라니요? 내 이놈! 신라를... 태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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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태자의 왕건 시해 사건으로 인해 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 신라. 차라리 저 죽이시길 하셨습니까? 내 너를 잃고 나라를 구한들 무슨 의미가 있다고. 제발 자중하거라. 싸워보지도 않고 이대로 신라를 포기할 순 없습니다. 고려의 부마국이 되는 것이 어째서 포기란 말이냐. 넌 진정 신라의 백성들을 전쟁으로 다 죽일 작정이더냐. 어마마마. 이제 신라의 앞날은 어찌 되는 걸까.